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바로 이 90m 안쪽 80, 70, 60 자, 요 거리를 맞춰 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선 자, 제가 한번 이 샌드를 가지고 구간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어깨까지 갔잖아요. 요 구간을 자, 가슴 앞에 구간으로 좀 정해 놓을게요. 가슴 앞에까지 들었다, 가슴 앞에까지 이렇게 보내는 요 구간을 정해서 한번 쳐볼게요. 가슴 앞, 가슴 앞. 네. 어깨까지가 풀스윙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작게. 그러면 한 60m 정도 네. 거리가 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A웨지를 가지고 치면은 샌드를 가지고 가슴 앞 구간을 쳤을 때 60m 정도가 갔어요. 네네. 자, 이번엔 A웨지를 가지고 가슴 앞 요걸 한번 쳐볼게요. 네. 가슴 앞, 가슴 앞. 원래 풀스윙이 100m 정도였죠. 그렇죠. A웨지. 그러면 70 정도 가네요. 70 정도 네.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칭을 가지고 네. 피칭 웨지는 원래 110m 정도가 풀스윙에서 그렇죠. 나왔고요. 피칭을 가지고 가슴 앞, 요 느낌을 가지고 쳐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가슴 앞, 80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 80m. 아, 조금 짧았어요. 아, 그럼,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피칭을 가지고 가슴 앞까지 하면은 80m가 가요. 근데 아까 제가 샌드웨지를 가지고 풀스윙 했을 때 몇 갔죠? 90이요. 그렇죠. 90이 네. 갔어요. 네. 그러면 저는 자, 110, 100, 90, 80, 70, 60이요. 자, 요 클럽 세 개로 구간 두 군데만 딱 정해 놓으면요. 요 거리가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샌드웨지 하나로 사실 프로들은 샌드웨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만큼 그 감각도 길러야 되고 근데 이렇게 구간만 딱 풀스윙의 구간 어깨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컨트롤 샷 할 때는 가슴 앞 구간을 딱 정해놓고 이 스윙을 가지고 거리 컨트롤을 하게 되면요. 좀 더 편하게 쉽게 필드에서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샌드를 가지고 자 가슴 앞 구간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거리 컨트롤을 한 클럽으로 한다면 이 스윙 크기를 계속 조금 조금씩 변화를 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나는 요만큼인데 좀 그날따라 몸이 좀 잘 풀렸어요. 백스윙이 좀 더 갔어요. 그럼 거리가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슴 앞에까지만 딱 정해놓으면요. 요 가슴 앞에서 거리 세 가지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클럽만 바꿔주면 그래서 뭐 60, 70, 80도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헤드 스피드가 내려오는 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거리 컨트롤을 할 때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항상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한 번은 천천히 한 번은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거리를 좀 잡아주시면 골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칠 수 있는 어드레스 방법이랑 스윙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어드레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칩샷 어프로치 혹은 피치샷 어프로치를 할 때 풀스윙의 어드레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스윙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서서 어드레스를 한다면 자, 측면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다면요. 피치샷 거리 컨트롤하는 샷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20%씩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립을 잡을 때도 조금 더 짧게 잡고요. 그리고 공하고의 간격도 20% 조금 가까이 쓰고요. 네. 그리고 무릎도요. 어드레스 풀스윙 할 땐 좀 이만큼 구부린다면 무릎도 20% 좀 펴주시는 거예요. 가깝게 서서 그러니까 상체 기울기도 조금 더 수그리는 이 풀스윙을 할 때 동작이라면요. 좀 더 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요. 몸의 방향을요.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지금 보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공과의 거리 그리고 상체 기울기 무릎의 굽히는 이 각도가 20% 정도
축소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구부리면 안 돼요. 왜냐? 네. 이 칩샷, 이 피치샷을 할 때는요. 거리가 멀리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공도 가까이 쓰고 무릎도 좀 더 펴주시고요. 그리고 상체도 좀 더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몸이 똑바로 정렬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몸을 틀어주세요. 네. 12시 방향이 타겟 방향이라고 하면요. 몸을 11시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11시 방향이라 해봤자 살짝 틀어주시는 정도 되는 거예요. 발만 트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어깨, 골반, 그리고 발 이렇게 세 군데가 똑같이 11시 방향으로 향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네, 맞아요. 왼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클럽 페이스를요 살짝만 오른쪽으로 오조준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기대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좋아요. 혹은 살짝 오른쪽을 봐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11시 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 면을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내 몸의 정렬은 11시지만 클럽 페이스의 면은 12시 혹은 1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스윙은 자 클럽을 들었다 클럽을 내리는 이 스윙은요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공이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면 바로 가네요. 그렇죠. 바로 가요. 네. 심지어 구르지도 않고. 그렇죠. 네. 오히려 스핀이 많이 생기면서 그린에 잘 서요. 그래서 이 피칭 가지고 클럽 피칭 웨지를 가지고 쳐도요 스핀이 잘 먹어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해 놓고 아웃인의 스윙의 궤도를 만들어서 치면요 스핀도 잘 먹어요. 제가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살짝 페이드 구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공도 더 잘 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칩샷을 해주셔 아, 피치샷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 내 몸의 정렬이 중요해요. 왼쪽을 보고 내 몸이 정렬되어 있는 방향으로 스윙을 하면서 클럽 페이스는 열어주셔야 돼요.